그럼 이제 좀 암에서 좀 독이 되는 사고, 네.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이 되는 것은 네.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비관. 뭐요? 비관. 비관? 네. 비관. 너무 네. 이제 나는 암에 걸렸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암까지 걸렸어. 네. 나는 암을 못 이길 거야. 네. 비관적인 그런 사람들은 되게 정말 나빠져요. 비관적인 사람.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오.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겁이 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디나이라 하죠. 아니야. 나는 암에 안 걸렸어. 주변에서 아무리 당신 암에 걸렸으니까 빨리 가서 진단 받고 치료하자. 아,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디나이 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환자들이 내가 암에 대해서 너무 이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치 하나 일만 틀려도 왜 일이 틀렸어? 저녁에 잠 못 자요. 왜 나빠져서 그랬을까? 뭐가 나빠졌을까? 이런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검사할 때마다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모은다 해가지고 치료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크게 봐야 되는 거라. 크게 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의 수치 하나하나에 희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성격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있는 것은 암치료하는데 정말 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상담하러 오는 환자들한테 네. 딱 들어올 때에 뭘 보냐면 자료를 이렇게 딱 들고 온 사람들 아. 그 다음에 가방 이렇게 들고 오는데 서류 네. 가방처럼 들고 온 사람들 네. 딱 앉았는데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네. 딱 내놓은 사람들 아니면은 패드 같은 거 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자료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 겁나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지 너무 수치 하나하나에 그렇죠. 너무 예민한 거죠. 예민한 거 자체가 뭐냐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암 환자들이 절대 그런 이러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암은요 성격이 너무 소심한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좀 대담하셔야 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요즘에 치료가 워낙 좋아가지고 내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심리적으로 져서는 안 돼. 아니 그 이제 그 디나이, 그러니까 부정 내지 부인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아까 뭐 유도심상 할 때는 나는 뭐 암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암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네. 그냥 암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의사가 나 오진을 했어 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겁이 나니까 안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은 네.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네. 응? 네. 없는 거예요. 네. 나를 지나니. 네. 이거는 뭐냐면 치료 의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도 없어요. 아, 응?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니까. 암 환자가 아니다. 암 환자라는 걸 인식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식하는 것이 싫다기보다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군요. 피해버리는 지금. 거죠.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암 환자분들이 좀 생각했을 때 치유에 대한 최상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최상의 이미지는 네. 이제 아까 유도 심상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미지는 일단은 뭐냐면 짧게는 네. 내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나와서 아무 부작용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너무 이렇게 가뿐한 이런 네.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자 항암을 네. 항암을 했다. 항암을 하는데 내가 항암하면 막 전신통도 나오고 구토도 나오고 막 손발 저린 거 막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항암을 잘 맞출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크게 보자면은 내가 암을 극복을 해가지고 이제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내 주치의가 완치했습니다. 네. 이 말을 해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그쵸. 이런 부분들이 연상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치료 의지를 끄집어 내주는 것들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유도 심상이라는 거는 이제 치료 의지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고 그렇죠. 내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치유의 효과에 개선을 주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치료의 하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은 네. 치료도 있지만
암은 심리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제 뭐 마인드셋은 이제 이 유도 심상을 통해서 내가 아주 최상의 이미지를 상상한다고 하고 그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내가 암세포가 발견되고 하면 이제 뭐 수술 같은 것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 성공적인 수술을 위한 뭐 준비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할 때까지 그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네.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이게 이제 할 때까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 수술하고 났는데 아차 이거 수술 잘못됐어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돼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최선의 수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제대로 된 나오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러려면 또 그 짧은 동안에 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암은 계속 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면역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올리고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면역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 면역을 그대로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회복할 때라든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네. 의사를 찾는 거하고 네. 그때까지 면역을 높이는 거 저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면역을 높이는 거는 뭐 음식 습관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면역을 높이려면 네. 일단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면역을 빨리 혈액 검사하면 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취약한 거에 어떤 면역이 취약한가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요. 아... 네. 그 무턱대고 면역을 높인다 해가지고 면역 높이는 막 음식 네. 먹고 뭐 약 먹고 네. 그런데 내가 먹었던 게 내 것 면역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못 해준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막 면역 세포라든지 이게 반응. 근데 면역 세포 몽땅 높이는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내가 취약한 거, 면역 세포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했다. 그럼 힘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 근데 암 세포를 못 찾는다. 면역 세포. 네. 그럼 찾게끔 해주는 거. 이렇게 면역은 세분화해가지고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을 수술하기 전에 파악을 해둬야 수술 끝나고 나면은 면역이 더 떨어진다 했잖아요. 네, 네. 떨어질 때 적용을 해서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 떨어져서 무슨 면역을 높여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놔야 된다. 그렇죠.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 암에 대해서 공부 좀 네. 많이 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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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방사선 치료가 최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어때요?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못해요. 네. 왜냐하면 조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방사선이에요. 예, 방사선이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 주변에 정상 세포에 손상을 안 주면서 암 세포만 다 공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야 방사선 양도 적어질 거 아니에요. 요만큼인데 요만큼을 때린다. 그럼 방사선이 여기 다 나갔잖아요. 그쵸. 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런데 정상 세포 때려주면 뭐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양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려면 정확한 사이즈. 그 다음에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서 해야 가장 효율적인가. 한 20번 때려야 돼요. 좋아요. 그 10번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또 10번밖에 필요 없는데 20번 한다. 그것도 안 좋은 거고 부족해도 안 좋고 과해도 안 좋고 가장 적정량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장기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을 수 있는 장기가 있고 적을 수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장기들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을 얼마나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중요하고 방사선의 이런 후유증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네. 오래 가서 그냥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